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오늘은요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봄이 오는 소리를 찾아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봄이 오는 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정답은 바로 3번 미나리. 자, 오늘은요 미나리 한번 만나러 떠나 보시죠. 꽃이 피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바야흐로 3월, 향긋한 내음과 푸릇한 색감에 아삭한 식감까지 봄을 품은 진짜 미나리 만나러 떠나 봅니다. 여기네. 삭삭삭삭 소리가 납니다. 향긋한 내음을 뽐내는 봄미나리가 하우스에 가득한데요, 2월 초순부터 4월까지 제철이라고 합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이제 우와, 발이 풍풍 빠지네. 아니, 살다 미나리가 이렇게 많아 하우스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미나리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이 뭐 일단 주러 왔는가 봐. 아유, 그럼요. 남만 주시면 그냥 싹싹싹 한 방에가 싹 다 베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무슨 미나리를 비겠나요? 이거 옷 싹 갈아입고 오면 그때 내가 놔줄 테니까 그때 싹 베줘. 제가 또 미나리 킬러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미나리 비상! 하하하! 나는요 준비된 일꾼! 미나리 베기 딱 좋은 날이네. 아버님!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 나 일꾼 같네. 살아있지! 살아있네. 아버님, 뭐부터 할까요? 아, 미나리는 예, 지금 요 키가 작기 때문에 네, 예, 배는 요령이 있어요. 아, 그냥 막 배면 안 돼요? 야, 그냥 배면 안 되지. 요 뿌리 짬에 네, 뿌리 젖도록 이날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빼야 돼. 아, 그렇게 뭐 어렵진 않네요. 예, 안 어려워요. 예. 예. 귀한 미나리 줄기를 잡고 뿌리에 가깝도록 싹싹 베어 보는데요, 폼 나죠? 아, 근데 뭐 하체가 그리 약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나? 이걸 하체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 농민은 체력이 튼튼해야 돼. 아니, 아버님, 아,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좀 하셔야죠. 이거 이 많은 걸. 아이고, 내가 뭐 여기까지 오는데 일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일대도 좀 쉬어야지. 참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없어요. 숨 좀 돌리고 내가 비볼까? 내가 비보는 시범을 또 보여줄게. 나와봐. 그래가 안 되겠다. 답답해 보였는지 선수 교체. 우리 아버님 미나리 밭에 손흥민. 브라보! 멋있다! 야, 개 수월하게 배시네. 아, 이게 요령이 있구나. 어후, 쉬운 작업 절대 아닙니다. 운동미나리, 운동미나리 최고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잖아요. 그래요. 그 왜 유명한 거예요, 운동미나리가? 첫째가 물이 좋고. 네. 여기는 공해라는 게 전혀 없어요. 환경적으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미나리가 신선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우리 미나리는 그러잖아요, 약재 채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우리 인체에 진짜 유용한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여기 원동의 미나리는 네, 한 번 베면 끝이라. 그 미나리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이네요. 한 번. 아, 그럼 굉장히 귀한 미나리네. 아, 그렇죠. 이렇게 수확한 미나리는 하나하나 꼼꼼히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농사짓는데 재배 방법이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내 나름대로 또 우리 집에도 천일염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 간수가 빠진 천일염, 그러니까 한 3년이라서 5년 정도 간수를 쫙 뺀 천일염을 또 우리 여기에 영양제와 같이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나면은 미나리 맛이 달라져요. 그 노력과 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버지. 그럼 이거 제가 옮길 테니까 아버님 이거 딱 들고 계시고. 예. 갑시다. 아버지, 제가 또 일종 보통이거든요. 예. 보통 가지고 가는데 특수 면허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특수 면허까지 있어요, 아버님? 특수 면허라.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미나리 세척 작업. 시원하니 아버님, 저도 세척해 주시죠.
여기 생식으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예.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는 이 작업을 우리 주인 말고는 아무도 안 시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네요.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버지,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수돗물이잖아요. 아, 여기 농가는 전부 다 지하수 수질 검사를 마친 물입니다. 이게 바로 드시기 때문에 이 물은 우리가 지금 응용이 가능한 물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바로? 바로. 미나리 향이 그냥 몸에 쫙 퍼집니다. 퍼져. 오. 살살살살. 네. 줄기와 잎이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촬영한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요것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일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당이라 갈 것까지는 없고 예. 맛보고 가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맛있게 즐겨봐야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어우, 제가 이 미나리를 수확하려고 아우 지금 허리가 아주 끊어지려고 합니다 진짜. 에이, 오실 줄 알고 예. 그러니까 미나리 한 상 쫙 차려놨습니다. 미나리 한 상 쫙 준비가 됐습니까? 쫙 해놨습니다. 원동 미나리 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미나리 한 상입니다. 야, 미나리 한 상이 시원하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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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무슨 전이에요? 미나리 전입니다. 아, 이게 미나리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이거 바로 맛을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미나리 전인데. 미나리 전이 어떤 바삭하니 이 원동 미나리가 속을 꽉 채워서 있었는지 야, 겉바속촉. 아, 맛있네요. 맛있어. 이거 삼겹살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겹살입니다. 예. 또 미나리 하면은 미나리 삼겹살. 일단 뜨끈한 불판에 삼겹살 올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아니 지금 삼겹살만 구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미나리 안 올립니까 사장님? 아, 가만 계셔보세요. 고기가 삼겹살이 다 익어갈 무렵에 그때 미나리를 잘라서 위에 올려야 그러니까 고기의 육즙이 고스란히 미나리에 비해서 정말 맛있는 미나리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얼추 익었다 싶으면 미나리 투하! 미나리 삼겹살은 과학입니다. 과학! 위에 그냥 미나리 이불을 그냥 덮어버렸네요. 와! 수북한 미나리와 삼겹살! 자, 이제 먹어도 됩니까? 네, 이제 드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미나리 삼겹살을 맛을 봅니다. 우리 돼지고기 식감도 식감이지만 고소함에다가 미나리가 아삭아삭하니 아니 좀 사각사각하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네. 미나리 식감이 고스란히 지금 이 삼겹살과 맞아서 네. 입안에서 아주 감칠맛 도는 그런 미나리 삼겹살 맛이 납니다. 미나리 요리를 이 고장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원동 미나리는 역사가 한 10여 년 됩니다. 이제 한 지금은 한 4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미나리 단지로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농가 수입에 그러니까 빠른 겨울에 나는 작물이라 농가 수입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많은 농가들 또 농가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상가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생미나리 쌈장 찍어 먹어보고 미나리 삼겹살에 매실장아찌 더하면 미나리 삼합. 이게 봄이죠. 아,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자, 방송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봄의 전령사 원동 미나리 빨리 드시러 오세요. 봄을 품은 귀한 선물 미나리. 지금 이 시기에 꼭 한번 즐겨보세요. 청진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발길 닿는 곳 어디든 병원이 되는데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명의 우리 동네 주치의를 소개합니다.
광주 우산동의 한 병원.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붐비는데요. 봅시다. 수술은 안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막 걸쭉이 일어나요? 두 개 똑같이. 두 개 똑같이? 처방을 하나 해드릴까? 네. 그렇게 하는 약은? 평범해 보이는 병원이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광산구 우산동에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들은 환자가 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들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진단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곳으로서 오전 진료를 하고 요일을 따라서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하게 되고 또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거기에 맞는 간호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간호와 요양들을 또 재활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주민 1,000명의 뜻을 모아 만든 병원. 그래서 이곳은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의 주인입니다. 단순히 병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복지기관들과 연계해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료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휴블런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휴블런스 사업에서 이렇게 병원 동행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병원 진료 보시고 약 처방 받으시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동네, 휴블런스 사업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어르신들은 아플 때면 언제고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환자들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무슨 물어봤을 때도 그냥 환자들 편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간호사들보다 피해는 참 환자들 마음을 너무 다 알아주신 것 같아. 이런 사람 마음을. 의료진 5명으로 구성된 작은 병원이지만 그 어떤 곳보다 알찬데요. 피부 질환부터 고혈압, 골다공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통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그 1차 의료 진료에서 이렇게 보는 환자들 대부분 오시는데요. 뭐 감기에서 시작해서 뭐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 많이 오십니다. 원장님 역시 의료사업의 조합원이자 동네에 대한 애정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공익적 의료활동, 공익적 돌봄활동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저는 이제 고용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취지에 맞게 공익적 의료 활동을 해보고자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제 가시게요? 우갑주님 댁에 먼저 가시고, 다시 와서 김철현님 댁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김철현님 어떤 거 하셔야 돼요? 그 당화액색소랑 그 당뇨 검사할 거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실 거네. 네,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루 평균 방문 진료는 대여섯 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오전 진료만 하기 때문에 처음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익숙하게 진료를 시작하는 원장님. 아파요? 이 정도쯤이야. 장애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갑준 씨는 당뇨가 있어 체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 전에 밑에 치 있잖아요. 92. 이게 조금 높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약을 조금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당뇨약을 조금 다음번에 일주일 뒤에 얘 뒤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약은 조금 당뇨약 좀 올리고 혈압약도 조금 올리고. 오늘은 수치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게 다 방문 진료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래에서 환자 보는 것하고는 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더 접근하는 방법도 더 좋은 접근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아주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챙겨주니 보호자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는데요. 뭐든지 다 좋아요. 다. 저기에서 데리고 가려면 영 힘드네요. 이렇게 와주시니까 이렇게 감기만 와도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얘기만 하면 딱 알아서 해다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는 편리해요. 또 왔네요.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 바쁘시네요. 네. 밖에 있는 생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예 왕지를 가다 보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뵙게 됐다고 그 제가 예, 이야기 뵙게 됐는데 이제 어제는 또 조금 염증이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 역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르신 역시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 있었지만 방문 진료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어떤 우울증이 이렇게 와요. 이제 아무도 없고 날씨가 또 따라서 우울하면 아이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때 아픈 상황을 그동안에 있던 상황을 대화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약도 줄여라 어떤 것도 좀 낮춰주자 이런 대화를 해요. 그 점이 좋은 얘기고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시죠.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지는 하루입니다. 또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한 번씩 해주실 때나 그럴 때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보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특별히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따뜻한 병원을 응원합니다. 광양에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며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풍경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50년 세월, 연륜이 묻어나는 손길로 손님을 맞이하는 여든의 이발사와 그의 곁을 지키는 딸이 있죠. 흘러간 시간과 정겨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동네 이발관을 소개합니다. 주변의 풍경이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동안 유독 이곳만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멈출 일 없었다는 삼색등이 돌기 시작하면 이발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여든의 이발사 김형태 씨가 이 오래된 이발관의 주인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발관이 생긴 지가 한 100년 됐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언제는 이제 41년 했을 거예요. 주인이 바뀐 지는 내가 다섯 번째라고 여기 와 있고 관양서는 제일 오래됐다는 얘기를 해. 나이가 한 80년 넘게 이제 잠도 안 오고 원래가 또 예전 젊었을 때부터서 좀 빨리 나왔고 이제 빨리 나오면 그래도
손님이 좀 아마 좀 빨리 오지 좀 낫지. 50여 년 전 이발소를 인수해 우산마을로 들어온 김형태 씨. 이곳엔 그의 청춘이 담겨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잘 키워낸 것도 다 이발사 직업 덕분이었죠. 나가 17살부터 이발을 배웠는데 우리 때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참 살기가 곤란했죠. 유교 뒤고 그때는 흉내 들어갔고 자건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 울산 우리 이모가 계신데 그거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발을 조금 배웠고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가 돼서 관양으로 와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죠. 결혼해갖고 이제 가정이 이제 형편이 곤란해서 가정 형편이 곤란해서 이발을 배운 거죠. 50년 노하우가 가득한 손길은 단골 손님의 취향을 파악한 맞춤형입니다. 가게에 들어선 이는 막내딸인데요. 부쩍 힘에 부치는 여든의 나이,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할까 고민하던 때 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일을 오래 못하실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용사 자격증을 딸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아빠가 해오신 게 또 너무 아깝잖아요. 손님들도 많으시니까 그거를 차라리 제가 이어서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닮아 손끝도 야무진 선정 씨. 손님들이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척척입니다. 지금이야 손님들이 믿고 맡긴다지만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애를 먹었다는데요. 처음에 미용식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손님들이 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빠 자르는 거 보고 아, 저 방법을 써야겠다. 아빠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꿨죠. 그리고 미용실 다녔었던 분들은 미용 방법. 이제 이용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방법 아빠 방법을 쓰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게 좀 힘들었어요. 놈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같이 있게 참 좋고 나로서는 좀 손님 있을 때는 좀 같이 손님 있을 때는 좀 싫고 또 손님한테 또 일을 참 딸내미가 일을 잘한다. 또 손님한테 이제 손님이 우리 딸한테는 이제 손님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80도 넘게 아마 좀 때리지 상고 남하는 사람이라 이제 우리한테 올라갈까. 딸한테 뺏긴 손님 많지. 손짝에 자르고 참 염색도 잘하고 염색을 참 잘해요. 우리 딸이 염색을 아주 잘해요. 단골은 빼앗겼어도 자신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그저 뿌듯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오늘 아침에 1등했네요. 다들 1등 하시려고. 50년 베테랑이 인정한 선정 씨의 솜씨에 단골 손님 간에는 알게 모르게 신경전도 있답니다. 선정 씨의 인기 비결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성격인데요. 선정 씨의 손길을 거치면 순식간에 단정하고 멋진 신사로 변신하죠. 아, 따님 참 잘하지. 지금 이제 아버지 그 솜씨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신구를 망나한 분이다. 예, 일을 참 잘했지. 그 손님들 취향에 맞춰서 이발을 잘 해요. 그래서 오게 됐고. 또 오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따님하고 같이 전수를 받아서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밀려드는 손님들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때도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바빴던 그 시절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됐고 그 추억은 여든의 이발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바로 앞이 시력 고등학교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 학생들이 머리를 스포츠로 깎았거든. 그때 학생들이 지금은 한 30년이 되는 게 다 어려이 돼갖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찾아온 사람들이 한 두 서리 있어. 그 아저씨 아 여기서 이발하신다.
지금까지 하시냐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가 이제 제일 보람이 있고 예, 이제 좀 참 반갑고 즐겁지. 날이 오늘 쌀쌀하마. 난 오늘 날씨 좋아요. 아침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밥 먹으라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배고픈 줄 몰라요. 예. 10시, 11시 되면 아침밥 먹으면 이렇게 하루 전부터 먹는 것만 방금은 너무 방금은 먹고. 이발관의 긴 세월만큼이나 이곳엔 20년 이상 됐다는 단골이 유난히 많은데요. 언년에 오니까 오고 또. 근데 왜냐면 손님이 많으니까 오면 앉을 데가 적으니까. 어떤 데는 내가 앉아 놀러 와도 손님 줄 아니까. 앉아서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빚기 뿌려야 돼.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랑도 친해지고 하시고. 친해지지 이제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 나 웬만한 사람은 관양 사람은 너를 알지. 여기가 이제 이발관이 이제 복덕방 비슷해서니까 이제 노인들 많이 오니까 지루하지는 않고 이제 즐겁지 즐거워. 집이 있는 것보다도 이제 이거 이발관 오면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즐겁죠. 꾸준히 찾아주는 오랜 단골들이 있으니 지난 50년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김영태 씨가 이 작은 가게에서 청춘을 바치는 동안 손님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내일도 이발소의 문은 활짝 열려 있겠죠.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 꾸준히 이 상태로 난 손님한테 친절히 하고 실내 깨끗이 하고 제 이생적으로 저건 깨끗이 하고 손님한테 친절만 하면 여기는 괜찮아요. 이제는 팔순이 넘으셨잖아요. 건강. 예.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예. 저번에 좀 몸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예. 건강 챙기시고 예. 좋아하시는 목욕탕도 자주 가시고 네. 네, 그랬었으면 같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비록 규모는 작고 오래됐지만 넘치는 인정과 결코 식지 않은 따뜻함에 자꾸만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시간과 세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풍경이 있는 곳 광양 우산마을에는 다정한 동네 이발관의 삼색 회전등이 오늘도 힘차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댁으로 봄을 배송해 드릴게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우리 집 안으로 초대하는 가드닝. 그리고 집 밖으로 봄을 찾아 나서며 준비하는 봄나들이 도시락. 오늘 원데이 클래스에서 만나보시죠. 도심의 화려한 꽃들이 피기 전 봄꽃을 찾아간 곳은 미리 온 봄을 품고 있는 화원인데요. 초록식물 가득한 이곳에서 초보자도 쉽게 기르는 랜드 제라늄, 책상 위 작은 화분으로 좋은 프리뮬리, 베란다에 놓으면 화사한 노란 수선화를 만났습니다. 봄 처녀제 오시네. 꽃 보니까 괜히 설렌다. 어떡해, 나 봄 타나 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꽃 보러 오셨나요? 꽃 따라, 봄 따라 발길이 이끄는 대로 왔더니 이곳에 도착했네요. 그런데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꽃이 여기 있는데. 네, 정말 꽃 같으시네요. 칭찬 맞죠?
그래도 선생님 꽃이 아무리 여기 있다지만 제 친구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봄꽃들 소개 좀 해주세요. 봄에 피는 꽃은 수십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꽃들은 굵은 식물인 무스카리, 히아신스, 튤립 아니면 이제 후리지아 같은 꽃들도 있어요. 곧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을 벚꽃과 봄에 만난 즐거움이란 꽃말을 지닌 신라꽃.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매화까지 꽃과 뗄 수 없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어, 선생님, 잠시만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아, 어떡해요, 선생님. 예쁜 꽃을 보니까 막 시선이 떠올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생님, 예쁜 걸 보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봄꽃들은 이렇게 향기도 좋고 보기에도 이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겨우내 동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조그마한 알뿌리에서 꽃이 나오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도 좋고 되게 사랑스럽게 작은 꽃들이 피어나요. 요즘 시장에 봄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마음에 드는 예쁜 꽃 몇 송이만 모아서 무심한 듯 느낌 가는 대로 핑크빛 포장지로만 감싸도 봄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예뻐요. 어떻게 누가 꽂힌지 모르겠죠? 이제 적당히 하시고요. 아, 너무 했나? 선생님 그런데 네. 이렇게 예쁜 봄꽃을 전 집에서도 즐기고 싶거든요. 어떻게 네. 색다른 방법 없을까요? 아 꽃꽂이 말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화분에 따 봄에 맞는 식물을 심어볼 수 있어요. 배수를 위해 붉은 모래를 화분 밑에 깔아주고요. 상토를 조금 넣은 뒤에 식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흙을 덮어주고 구근이 살짝 보이도록 심어줍니다. 아 선생님 분갈이 성공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식물마다 햇빛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분갈이를 하는 식물을 검색을 해보시고 해를 좋아하면 햇빛 쪽에 아니면 해가 좀 없는 쪽에 놔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랑 수업한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봄 기운이 가득한 집의 정원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빛 스커트에 노란 블라우스 입은 언니 같은 꽃 집에 들이는 거 어렵지 않겠죠? 단골이신가 봐요. 네. 여기서는 식꽃 관련된 꽃 수업도 진행하고 식물에 관련된 가드닝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수국을 유리병에만 넣어도 예쁜데요. 수국을 오아시스 받침 삼아서 향기 진한 프리지어를 꽂아주는 것은 아이들도 쉽게 따라하겠어요. 꽃을 만지고 있으니 사람도 꽃이 되고 행복한 웃음꽃도 핍니다. 이거 너무 잘하셨다. 이거 어디에 두실 거예요? 이제 봄이니까 아이방 좀 따뜻한 분위기 될 수 있게 아이방에 놓으려고요. 아이들이 생화를 만질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꽃집에 와서 이렇게 클래스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저도 계속 꽃을 보니까 나들이 가고 싶어요. 나들이에는 꽃과 함께 도시락이 필수죠. 아 맞다! 도시락! 이젠 봄 원데이 클래스 나들이 도시락 만들러 갑니다. 어디서 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디지? 어머 벌써 시작했나 봐. 봄을 맛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엔 요리에 진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 냉이라든가 곰똥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런 거를 보시다 보면은 아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 제가 봄을 입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봄의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네 오늘은요 봄나물을 이용해서 봄나물 불고기 김밥과 함께 다양한 네 김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고기 김밥이니 불고기가 빠질 수 없죠. 고기 달달 볶아서 한쪽에 잘 마련해 두고요. 운동인만 쓰는 운동이랑 냉이인가요? 그다음에 어디 갑니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밥 위에 불고기와 야채를 얹어줍니다. 네, 이제 여기 쌈장으로 버무린 봄동하고 그다음에 냉이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볼까요? 우리가 봄동하고 냉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향긋한 향이 나기 때문에 식욕을 돋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봄을 많이 이렇게 섭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불고기와 야채 위에 쌈장으로 버무린 봄동을 올려주는데요. 어우, 이거 너무 높은데요? 어찌됐든 재료와 하나 된 김밥 잘 써는 것도 기술이죠. 꼬다리님, 내가 먹고. 아우, 누가 싼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봄을 품은 김밥, 봄 섭취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신 있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볼까요? 칼질 솜씨도 보통이 아닌데요. 모두가 이렇게 잘하나요? 아니 잠깐만, 여기 오늘 처음 온 나보다도 이거 못 만든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옆구리가 다 터졌어요.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아, 저 아니에요. 계속 요리는 학원에서 배웠었는데 또 취미 요리는 어렵네요.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인데 빨리 친구들이랑 피크닉 같은 데 가가지고 김밥 싸가고 싶어요. 인싸가 되는 첫걸음, 바로 도시락싸. 아, 온 가족 대만족할 나들이 도시락 완성. 역시 김밥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김밥부터 고기를 품은 쌈밥까지 당장 나들이 가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요리 교실에 남성분이 계신다니까 주부로서 굉장히 기특해 보이거든요. 집에서 부모님께 음식도 해드리고 싶고 제가 평소에 혼자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크닉을 가기 위한 요리를 배웠잖아요. 네네. 누구랑 가시려고요? 아, 여자친구랑. 오,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네.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하세요. 유진아, 내가 이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이거 가지고 우리 태병호 가서 즐겁게 데이트하자. 질 수 없다. 수업에서 배운 대로 나들이 도시락을 야무지게 싸보는데요. 예쁘게 완성된 도시락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선생님, 저 도시락 완성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나들이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그만 하산하겠습니다. 아, 네,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봄을 기다리셨나요?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에게 다가온 봄. 이 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봄맞이 원데이 클래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비가 온나 봐요. 그래도 둘이라면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얼른 봄나들이 준비하세요. 아, 추워. 아, 도대체 몇 시인데 안 와. 아, 왜 이렇게 하나. 메시지도 안 보고. 아, 답답해. 빨리 갈게. 다 왔어? 아니, 뭘 다 와. 보이지도 않구만. 5분 안에 도착? 아니, 여러분, 시간은 금이잖아요, 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시간은 금,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맛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빚어낸 깊은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만나 뵙네요. 네, 제가요 이곳에 오면은 네. 시간을 빚어내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잘 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오,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맛있게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주방을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언뜻 봐서는 눈에 띄는 재료는 안 보이고요. 먼저 채소를 썰어 준비하는데요. 요리의 특성상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뼈 육수나 고기 육수 말고 채소 육수를 쓴다고 하네요. 선생님, 여기 따로 육수를 준비를 안 하고 네. 그때그때마다 손질해서 끓이시나 봐요? 네네. 그때그때마다 손질해서 끓이고 그래야 좀 맛이 산뜻해지고 먹었을 때 풋풋함이 사라지거든요. 깔끔한 채소 육수 사랑하는 맛의 고수님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는 육수에 삼겹살을 넣네요. 그리고 뭘 또 넣나 궁금한데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지금 뭐 준비하세요? 지금 마지막 재료 꺼내고 있었어요. 어떤 건데? 집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게 뭐죠? 바로 요거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김치.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집 중에 김치 없는 집 있나요? 익기 정도에 따라 구워먹고 끓여먹고 볶아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우리나라 대표 숙성의 맛, 김치찜입니다. 와, 김치찜 너무 맛있겠다. 제가 김치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 기다림의 미학의 음식은 김치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통김치가 큼지막하게 들어가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사장님. 와, 통김치는 역시 세로로 찢어서 밥 위에 턱 하고 올려 먹는 맛이잖아요. 적당히 새콤한 맛에 아삭한 식감에 깊은 육수까지 맛보면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아니,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김치가 몇 년 숙성된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네. 6개월만 숙성한 김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씻지 않고 그대로 양념을 해서 조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김치찜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그 밥이 막 당겨지네요. 맛있다, 맛있다. 김치와 삼겹살은 구워먹고 끓여먹고 쪄먹을 때 함께하는 천생연분, 맛짝꿍이죠? 오래 익은 묵은지의 텁텁함은 안녕. 적당히 익은 묵은지의 깔끔한 맛이 환상 그 자체입니다. 제가 사실은 코로나 때 시작해가지고 많이 힘든 점이 많았는데요. 좀 버티다 보니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렇게 숙성된 맛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맛을 내는 우리 사장님 기대하면서 제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자, 아자, 잘 될 거예요. 다음으로 향한 곳에서는 어떤 맛을 보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성숙된... 숙성된 맛을 좀 보러 왔는데 잘 찾아왔나요? 네,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선 맛부터 보실까요? 바로 맛을 알겠습니다. 네. 이곳은 삼겹살. 다짜고짜 불판 위에 삼겹살부터 구워주는 사장님. 뭐 구워주신 거니까 맛을 보기는 하는데요. 어머,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굉장히 씹을수록 육질도 부드럽고 깊은 맛도 나는 것 같고 이거 비결이 뭐예요? 저희 비법은? 네네네 이겁니다. 뜻밖의 비법이 등장했습니다. 에? 항아리요? 네. 뭐 항아리 뭐가 들어있나? 어? 뭐예요? 어머, 아니 항아리에 그냥 고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담아오는 게 비법인가요? 이것도 이거지만 네네. 저희는 비법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을 하는구나. 네. 숙성하는 과정 옆보로 들어간 주방. 그런데 돼지고기부터 자르기 시작합니다. 혜정 씨 슬슬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까 고기를 먹는데 다 일정한 두께인 거예요. 비슷한 두께. 네. 네. 저희가 숙성을 하기 위한 최적의 두께를 찾다가 저희가 발견해낸 두께입니다. 모든 고기가 다 동일한가요? 최대한 비슷하게 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자,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짜자자자자짠!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과연 고기 두께는 일정할지 확인 들어갑니다. 시다 자신 있게 쓰셨는데. 오! 오! 4cm. 8.
네, 이렇게 숙성할 때 네.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네. 고기 하나하나마다 맛이 일정하게 배일 수 있습니다. 고기 썰기 칼인으로 인정할게요. 다 썬 고기는 잠시 대기하고 또 다른 비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뭐예요? 찍어 먹는 소스인가요? 아니요. 이 고기를 숙성할 때 쓰는 비법 양념입니다. 캐치했습니다. 약간 배 향이 좀 나는데요? 배 간 거 맞죠? 배도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주 재료는 네. 청국장을 만들 때 쓰는 콩입니다. 청국장 콩이 들어가요? 네. 우리 콩을 갈아 넣은 비법 양념. 고기의 잡내도 잡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법 양념 옷을 입은 삼겹살은 무려 72시간 동안 숙성을 합니다. 숙성 후에는 양념을 제거하네요. 이 양념이 너무 많이 묻어서 썰려 있게 되면 과숙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숙성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념은 걷어내고 잘라서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2차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2차 숙성 과정을 통해서 만난 삼겹살. 보통의 삼겹살과는 달리 육질이면 육질, 맛이면 맛. 이런 삼겹살은 처음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숙성 삼겹살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일단 육질이 아까보다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 그 청국장 콩의 양념이 정말 느껴지네요. 고기도 이제 숙성해서 먹는 시대에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 같은 시간 들여서 숙성한 삼겹살은 진리입니다, 진리. 맛있겠다. 여러분,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시간의 맛을 맡겨보세요. 우리에게는 시간도 많고 맛있는 맛도 가득하답니다. 안녕. 깊은 맛을 선물하는 숙성의 맛. 익숙한 맛이지만 적당한 시간을 들여 숙성해보세요. 또 다른 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더 고급지게 해줄 테니까요. 알아서 더 먹고 싶은 맛. 이제 새롭고 진한 맛으로 즐기세요. 숙성을 추천합니다.